여러분, 오늘은 제가 과천 제이드 자이 청약을 뽀개보겠습니다. 이 단지 포인트는 과천 정보타운 첫 번째 분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첫 분양 단지들은 있잖아요.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가격이 낮죠. 들어가면은 생활 편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존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매 10년, 거주 5년 제한이 있고요. 청약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분양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또 과천이잖아요. 혹시 영상 보셨는데 잘 모르겠다, 이 영상만으로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3월 2일인데 그때 저희가 라이브 할 거거든요. 시간은 12시,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미희입니다. 분양이 여러 번 연기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를 그냥 분양만 해라 이런 단지가 됐는데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자본을 출자해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조금 고급스러울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과천에 생활 기반이 있으신 분들, 실거주를 목적하시는 분이 청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당첨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청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저는 과천에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천 몇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포인트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번째 분양이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로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과연 청약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매 제한이 10년이고요. 5년 동안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돼요. 무주택이셔야 되고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청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전체 공급 물량의 70에서 80%가 특별 공급 물량이에요. 특별 공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범단지 성격의 첫 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은 낮지만 기반시설이 없어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사업 추진한 게 벌써 16년 전이에요. 지난 2004년에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2011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서 국가사업으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 5월, 6월에 분양 예정이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우려를 표시했고, 그러면 우려를 표시한 분양이 연기가 되죠. 그래서 당시에 분양가 예측했던 2,300에서 2,400만 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모집 공고에서는 2,195만 원 평당 으로 들어갔고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2,24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4천만원 수준인 거예요. 과천시 평균 평당 가격이 4,102만원이거든요. 절반인 거죠. 비슷한 단지로 2008년에 지어진 과천 레미안 슈루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전용 59 매매가가 12억 2천만원 수준입니다. 관심이 높을만 하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여기가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인 곳이라서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가 자본을 출자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곳입니다. 조금 단지가 고급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푸르지오하고 과천 대시양 같은 곳들은 분양 일정이 아예 불투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 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이제 마찰이 있는 거죠. 지역은 주식정보타운 S9블럭이고요. 경기도 과천하고 안양 인덕원 사이에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S9블럭은 지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와 가깝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21일에 났고요. 단지명은 제이드자이 공공분양입니다. 총 647세대인데요. 일반 분양이 132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특별 공급이 515세대. 특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거죠. 면적은 49, 231세대, 59, 416세대. 굉장히 중요한데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청약 일정은 3월 2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3월 3일 화요일에 1순위가 있습니다. 청약 조건은요,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플러스 1세대 1주택.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세대에는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명 이상에 청약해서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된다, 그러면 중복 청약이 되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당첨자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공 당첨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순위 내에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있어요.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20%, 그리고 이 50%에 안 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과천을 포함해서 수도권 거주자는 다 50%, 자녀 50%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50%는 경기도에서 다자녀도, 특히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이 경기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0%에 자녀 50%,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 안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에게 포함이 됩니다. 단 이제 거주 1년 관련돼서 기준이 있는데요. 외국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2019년 2월 20일 이후로 우리나라 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31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안 돼요. 자산 보유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자산 보유 기준에 부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산에 대한 대상은요, 모든 부동산 그리고 모든 차량입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가 있으셔야 되고요, 차량은 2,764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두 대가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높은 차량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1년에 10%씩 감가를 하게 됩니다. 소득 제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표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 확인 역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확정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도 보잖아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 신혼 세대원 구성원들을 보는데요, 태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마곡은 안 됐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가 생애 최초여야 되고요, 단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야만 포함이 됩니다. 태아는 안 되는 거예요. 다자녀 특공은 해당 건설지의 50%, 나머지 시도의 50%, 경기도 50%, 수도권 50%입니다. 여기 배정 기준표 있으시니까 보시면 되고요. 순위 자격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태아도 포함되고 입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이 돼야 돼요. 같은 1순위 중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미성년 자녀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특히나 영유아 자녀 수가 얼마나 많으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100점 만점을 구성합니다. 표 보시면 돼요. 노부모 부양 특공도 있는데요, 일반 분양처럼 청약통장 납입액 중에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노부모 부양 조건을 갖추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낮아지겠죠. 조건을 다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1순위 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이에요.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이신 분들, 2년 지나고 24회 납부인 거죠.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동점이면 추첨이에요. 생애 최초. 민간에는 없고 공공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공급 제도입니다. 완전 100% 운에 의해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배우자 역시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셔야 되고, 청약통장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혹은 미혼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또는 1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첨자는 추첨입니다. 걸어볼 만한 거죠. 그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요, 1순위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예정자 전부가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애가 만 6세 이하여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이런 한부모 가족도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개월 경과하고 6번 이상 납입하셨어야 됩니다. 1순위 내에서 이제 당첨자가 경쟁을 하겠죠. 예비 신혼부부는 후순위로 밀리고요. 우선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동점 시에는 밑에 제가 표 올려드릴 건데 이제 가점표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래도 동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소득 기준을 검증을 하게 돼요. 청약 신청 이후에는 세대원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 공급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일반 분양만 남았고 다 왔습니다. 일반 분양은요, 전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청약통장 1순위 24번 납입인 거죠. 그리고 당첨자는 1순위 내에서 이제 누가 당첨되느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청약통장 납입금액 총액이 많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경합을 벌이고 그 이후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청약 보기 이게 다 끝냈습니다. 제가 포개진 것 같네요. 너무 어려워서. 월요일에 라이브 하니까 그때 궁금한 것들, 혹시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돼가는 것들 있으시면 그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해석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청약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뿅.